킥턴을 백사이드로 킥턴하는 연습 과정을 보여주겠습니다. 킥턴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턴 연습을 평상시에 좀 많이 하시고요. 턴과 평지 틱틱 연습을 하시면서 경사면에서 조금씩 적응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처음에는 경사에 올라가지 말고 가운데 중심을 보면서 틱택으로 이거 보면서 상체 먼저 돌리고 보드 돌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경사에 올라가죠. 그러면 경사에 조금씩 올라가 보려나 조금씩 올라가고 상체 돌리는 연습. 자, 이게 익숙해지면 올라갔다가 너무 빨리 돌 필요 없어요. 속도 거의 줄었을 때 상체 돌리고 속도가 거의 줄었을 때 근데 상체는 미리 돌려야 돼. 미리 돌리고 줄었을 때 회전을 하는 거예요. 미리 돌리고 줄었을 때 회전. 자, 이게 되면 업다운을 해보세요. 다운 업 하죠. 다운 업 돌려. 다운 업. 자, 몸이 무중력 상태가 됐을 때 돌리는 거예요. 다운 업 하면 이쯤이다. 무중력 직전에 상체 먼저 돌리고 하체 업. 자, 다운 업. 다운 업. 시선 위에 보세요. 처음에 봤다가 위에 보고. 오. 자, 팔은 왼팔로 엘보 킥. 탁. 팔은 정면을 보고 올라가다가 정면을 보고 올라가다가 엘보 타격. 말이죠. 대신 시선을 조금 더 빨리, 상체를 빨리 돌려주세요. 오, 잘하신데? 펌핑할 수가 있죠. 오. 오. 오른손 뒤로 안 가게 하시고요. 하나 여기 이제 올라가서 할 때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팔을 이렇게 틀잖아요. 요걸 유지, 요걸. 여기 다시 오른손이 뒤로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막대기를 잡고 있다 생각하시고 말할래. 자, 상체 먼저 닫아주는 거, 상체 먼저 돌리는 거, 거기 킥턴, 그냥 턴. 오우야. 자, 시선 처리 해주시고요. 천천히. 자, 이번에 다운업 해보자. 다운업 하면서 끌어올리고. 그렇죠. 좋았습니다. 아, 잘했습니다. 우와! 엄청난 속도! 오! 아이고, 아이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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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괜찮으세요? 아유, 그냥, 거기 골반 보드 하셨어요? 아, 야, 왜 맨날 하시던 오늘 안 하셨어? 아, 그나저나 축하드립니다, 드랍인. 야, 멋있었어. 거기, 거기. 오케이, 고고.
처음부터 킥턴 시도. 여기서 킥턴. 천천히. 올라간 다음에 해야 돼. 자, 또 똑같은 이유로 넘어졌어요. 직각으로 올라가서 킥턴 해야 되는데 지금 턴하듯이 측면으로 올라가서 이게 돌면서 하다 보니까 밸런스가 무너졌거든. 그러니까 직각으로 여기서 드라이빙을 해서 와서 이대로 올라가는 거야. 이대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간 이게 휘었잖아요. 휘다 보니까 여기가 이쪽 바 여기 살짝 떠요. 여기가 그래서 올라가려면 이렇게 올라가든가 네 바퀴가 평면을 다 닿는 그 각으로 올라가줘야지. 이렇게 올라갈 거면 여기를 눌러주면서 턴을 해야 돼요. 여기를 안 눌러주고 직진을 올라가면 이쪽 바퀴 살짝 뜨겠죠. 그래서 자세가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살짝 발음 턴을 해주는 거죠. 여기서 그냥 이대로 가가지고 여기서 흘리면 저도 불안해. 저도 내려와서 살짝 바깥 턴을 해주고. 자, 한 가지 더 가르쳐 드릴 거는 이제 턴을 할 때는 그 시점. 그래서 이쯤 되면 이제 되게 꼭대기까지 올랐으니까 돌아야지 막 이러면 되게 불안하고 자세도 어정쩡해져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가면은 지금 돌아야지 이렇게 하면 불안한 거야. 딱 전해요. 그래서 맞아요. 정확하게 맞아요. 타이밍을 잡기가 어렵죠. 네네. 이게 가장 좋은 거는 이 보드가 올라가서 붕 떨어지잖아요. 네. 올라가서 딱 멈춰있는 무중력인 상태일 때 웨이트리스 그때 이제 턴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은데 사실 이 떠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뭐 굉장히 긴 건 아니죠. 생각보다 길어. 그러니까 턴을 너무 급하게 안 해도 됩니다. 근데 타이밍 잡기가 힘들다 그러면 사실 컴프레스 그 다음에 디컴프레스 익스텐드 하면서 올라가 주시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다운 업 하면서 올라가면 본인이 끌어올리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본인이 끌어올리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이게 딱 멈출지가 감이 와요. 본인이 끌어올렸기 때문에 턴하는 그 시점이 느낌이 팍 온다는 얘기죠. 그럼 네. 돌리면 정면을 보고 올라가고 끌어올리고 보드가 멈췄을 때 돌았어요. 네. 그 상체가 먼저 돌고 여기서 다시 보면 끌어올리면 감이 와요. 끌어올리고 그리고 다른 턴을 해서 확실하게 몸을 트위스트 꼬았다가 풀어줘야지 이게 턴이 잘 돼요. 뭐 이게 많이 하라는 거 아니고 살짝만 해도. 자, 그래서 정면을 보고 올라가는 게 그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하기는 좀 힘든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틀기는 더 턴이 용이하게 된다는 얘기. 자, 보시면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하기는 부자연스러워. 잘 부자연스럽죠. 딱 전해요. 발은 턴, 정면 보고 올라갔다가 몸이 더 턴이 잘 되죠. 네. 근데 만약에 발은 턴 안 하고 정면을 안 보고 이렇게 올라가면 힘드면. 근데 정면을 딱 보고 올라간 다음에 턴하면 이게 잘 돌아가요. 왜냐면 몸을 확실하게 응축시켜줬다가 트위스트해가지고 꼬아줬다가 이거를 딱 풀어주는 그 탄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무섭더라도 정면을 보고 올라가는 그런 습관을 들이면 좋겠습니다. 몸에 힘 빼고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까보다 어쨌든 훨씬 좋아졌어. 그렇습니까? 단지 호흡을 잘 만든 덕입니다. 발음 턴 그렇죠. 베스트 여태까지 한 것 중에. 이야, 물론 찍어놓고 보면은 어설프겠지만 만족합니다. 자, 자기가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어. 잘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힘 빼고 박수. 잘했습니다.